달람님, 왜 갑자기 부른 거예요? 오늘 예초기를 샀습니다. 예초기가 네. 시골에는 네. 꼭 필요하죠. 저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아, 안 돼요. 이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초기를 중고 당근마켓에서 보고 있었는데 네. 잘 안 나오더라고요. 시골에는 예초기가 필수품이다 보니까 잘 안 나와요, 중고가. 어쩔 수 없이 새 걸 샀는데 그렇다고 막 엔진용으로 막 4,5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사진 좀 그래서 네. 배터리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네. 요거 샀습니다. 요거 10만 원짜리거든요. 예초기? 네, 10만 원짜리인데 아무튼 걱정이 됩니다. 가격이 좀 싸서 오늘 휴대용 무선 예초기 돼 있네요. 네, 그럼 오늘 언박싱. 언박싱? 네, 언박싱 할 겁니다. 오. 아, 참고로 광고나 협찬 아닙니다. 주세요. 굼. 아무튼 여기 가방도 줍니다. 가방도. 오, 그게 예초기 가방이에요? 네. 오. 10만 원짜리인데 가방도 있어요. 오. 그리고 이거는 예초기 날입니다. 날. 어? 잠깐만. 이거 날이 저는 센 줄 알았거든요. 플라스틱인데. 쇠가 아니네. 나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잠깐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달려? 어, 여기 딱 하나 있다. 있어. 하나는 쇠에 맞네요. 근데 이거는 왜 플라스틱이지? 아무튼 이렇게 줍니다. 이것도 주고. 이거 쇠? 네, 이거 쇠예요. 이거 쇠예요. 쇠. 이거 쇠고. 그리고 이거 톱날은 이거 기본 구성품인가 그럴 건데. 요거 이제 나무 같은 거 자르는 거래요. 나무? 네, 나무 같은 거. 아무튼 요렇게 줍니다. 그리고 또 핸들 손잡이인 것 같고 보호대, 아 배터리. 배터리를 큰 것도 있고 4,500짜리인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원래 두 개 사야 돼요. 네. 하나 쓰고 있는 동안에 충전해야 되는데 네. 혹시 몰라서 일단 하나만 샀어요. 샀는데 배터리 두 개까지 다 마음에 안 들면 막은 거니까 하나 사서 사보고 배터리 나중에 추가로 사면 되니까 배터리는 추가 구매가 가능하고 역시 달람 이거 충전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충전기가 어디 이게 충전기 보안기요? 충전기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나? 아, 본체 하나 꼽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본체 이렇게 됐습니다. 짜잔 생각보다 에이씨 심플하네. 심플합니다. 요거 디퓨저를 넣어요, 이렇게. 여기다 근데 바로 끼우는 방식인 것 같은데. 일단은 설명서 좀 볼게요. 오케이. 여기 모르니까. 오케이. 이렇게 끼우고. 그 다음에. 가이드 홈과 헤드의 나사 구멍을 정렬해 주세요. 요거를 이용. 아, 드라이버가 들어 있습니다. 이야, 이, 다 들어 있어요. 모든 공구가. 오. 좋습니다. 10만원인데. 10만원에, 오. 조공, 그 다음에, 두 육각 모양을 나란하게 합니다. 이거를 나란하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됐어요. 나란하게 합니다. 이렇게 딱 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어링 놓고 이게 잠그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꽉 조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딴딴이 보이세요? 보이세요? 오. 땡. 시계침이야 시계침. 땡 됐습니다. 다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앞에 뭐 부딪히지 말라고 해놓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날 부딪히지 말고 날 가이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각도도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요 누르면 각도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할 건지 최대한 뽑아보겠습니다. 쫙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건 뭐예요? 이게 손잡이요. 고정 손잡이.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손 잡고 두 손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를 빰. 근데 충전을 어디다 해요? 아 여기 있다. 보이죠? 뒤에 꽂는 거, 뒤쪽 꽂는 거. 오케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꽂는 거예요. 무셔. 뭐지? 오 홀리도 돼, 홀리도. 오 조심해. 자 이제 나가봅시다. 끌어 고고. 고고. 오, 풀이 많네요. 네, 보이시죠? 네. 여기 풀이 장난 아닙니다. 네. 이게 지금 여름이 조금 지나서 그나마 이거 보세요.
풀들이 좀 죽은 거예요. 보이시죠? 이거 죽은 거 다. 이게 넝쿨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 넝쿨이 없어졌는데 그 밑에 또 풀이 있는 거예요. 맞아. 얘들은 아직 겨울이 다 돼가는데도 안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에 저 넝쿨들 저런 것들 다 자를 예정이거든요. 완전 다 나무잖아요. 일단 한번 샀으니까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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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꺾이는데? 네, 생각보다 잘 꺾입니다. 오, 어이구. 오, 잘 잘리는데? 이런 풀들 깎기는 지형이 없는데, 이제 이게 앞에 헤드가 좀 작다 보니까, 날이 좀 작다 보니까, 대량으로 막 작업하기 좀 그렇고, 그냥 근처를 조금씩 작업하기에는 무리가 없네요. 우리 밭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네. 여기 정비를 다 한 건데, 지금 겨울이 다 돼가는데도 벌써 이렇게 풀이 또 올라와요, 또. 또 올라와요. 맞아, 맞아.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날은. 네. 그냥 간단한 네. 진짜 작은 풀들만 자르는 데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날도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안 다네요. 어? 그러게요. 아, 요거를 그러면 쇠날로 바꿔서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네. 지금 쇠날로 교체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저런 목재 같은 거 네. 목재는 아니고 약간 두꺼운 그런 목질화된 풀? 그런 것들은 이걸로 안 되더라고요. 됐습니다. 자, 쇠날입니다. 교체했습니다. 쇠날로 교체했습니다. 자, 봅시다. 오, 훨씬 더 묵직한데? 오. 자, 아까 요 나무 못 잘랐잖아요, 그죠? 네. 요거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오, 한 번만에, 오! 오! 정원용도 쓰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정원용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볍고. 이거 가격이 금액이 얼마나 있죠? 이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만원 초반. 10만원 초반? 배터리까지 해서 11만 8천원인가? 택배비까지? 네. 오. 이거 본체는 10만원 안 했던 것 같아요. 오, 괜찮다. 네. 그래서 이거 나중에 거기 뭐야. 혹시나 네. 사실 분들이 있으면 제가 3대 링크 남겨드릴게요. 네. 혹시나 있으시면. 네네. 네.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네. 그냥 집에서 쓰기에는 무난한 것 같아요. 집에서 쓰기에는 무난한 것 같아요. 괜찮네. 괜찮습니다. 만족도 굿? 괜찮아요. 저는 만족해요. 네. 이 정도는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오, 이 느낌이구나. 오, 이거 생각보다 가볍다. 네, 가볍죠? 네. 네. 여자들 사용하기도 괜찮아요. 오, 여자들 사용하기 괜찮겠는데? 네. 나 이거 처음 해보는데, 오, 괜찮은데? 오, 재밌어. 오, 재밌어! 오! 이제 둥근 톱날을 한번 써볼게요, 마지막으로. 톱날? 쇠날은 괜찮네요, 생각보다. 근데, 날이 조금만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가 소형이다 보니까, 네. 아마 이거 이상 크면 네.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빼고, 마지막으로, 요 톱날. 톱날. 근데 회전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걸,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럼 퍽퍽 걸리겠죠, 찍히겠죠?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거를, 이런 거 잘 봐야 되겠더라고. 오늘 자를 나무는 요겁니다, 요거. 보기에도 상당히 두껍죠? 네. 약간 두껍죠? 네. 그리고 이게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나 네. 이게 무슨 나무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게 뭐 두릅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많이 있거든요? 네. 이걸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네. 갑니다! 오! 와우! 와우! 우와! 생각보다 잘 잘리는데? 써보니까 어때요, 달렴님? 요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막 많은 양을 작업하고 뭐 일하러 다니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정원 관리할 때 주변에 좀 풀이 많고 좀 그렇다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가정용으로 쓰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작업할 게 그게 많지 않으니까 가정용에는 그러니까 그 우리 집 주변 테두리나 이런 부분들 깎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볍게 쓰실 분들은 또 아까 자기장님도 쓰셨잖아요. 네. 엄청 좋던데? 괜찮으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맞아, 맞아, 맞아. 저는 뭐 나름 만족합니다. 머리가 좀 끄덕끄덕하긴 하는데 이런 거 싸니까 그치. 아이디어로 봐주는 그치, 걸로 그치, 그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모르겠어요. 내구성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저 날만 좀 더 사서 쓰면 괜찮은 것 같아요. 배터리도 생각보다 모르겠어요. 지금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볼까요? 아직 한 칸밖에 안 달았어요. 우리 지금 한 15분? 20분 땄거든요?
근데 한 칸밖에 안 달았네. 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 칸 정도 나오면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배터리는. 그치, 그러니까 그치.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작업할 수 있겠네. 일단은 오늘 하루 사용해본 결과 괜찮습니다. 가정용으로, 정원 관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 Not bad. 오케이. 그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네.